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법상 내용을 살펴들어가고자 하는데요. 43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4절, 이 건축법상 여러 가지 건축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그리고 높이, 건축 높이, 또 처마 높이 등등, 그리고 층수산정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자 하는데 이 파트에서도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특히 바닥면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 또 용적률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그리고 층수산정, 층고, 반자높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한번 체크를 해보죠. 433페이지. 건축법상 여러 가지 면적, 높이, 층수, 산정 보겠습니다. 먼저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말이죠. 이 건폐율을 적용해야 되고 용적률을 적용하죠. 이때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곱하기 100%.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그랬죠? 곱하기 100%다. 이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바로 네 가지가 그 건축물이 있다면 제외된다 그랬죠? 지하층, 지상 부속용 주차장, 피나 안전구역, 대피공간, 지주PP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을 합계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리에다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바닥면적 합계. 이거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건폐율이 됐든 용적률이 됐든 이 대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건축면적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연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을 했는데 이 바닥면적도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들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433페이지 먼저 이 대지면적. 대지면적은 이렇다라고 되어 있죠. 대지면적은 원칙적으로 대지의 수평투면으로 산정 한다.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다면 이 대지에 물을 담뿍 담았다. 그러면 수평이 나오죠. 그걸 수평투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담으면 이게 10m다. 10m다. 그러면 100제곱미터가 되겠죠. 대지면적.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래 여기에 설령 이 하나의 대지로 확정되어 있는 이곳에 국어가 있다. 국어. 그러면 국어도 물로 담아버리면 덮이니까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어도 하나의 대지면적이 포함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다. 이 도로하고 이 대지가 잡아가고 있는데 이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법에 의해서 강제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이 건축선이 이렇게 대지 안에 후퇴되어서 건축선이다라고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 도로폭이 4m가 못 된다. 4m가 못 되어서 도로를 바로 좀 그 간접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대전의 건축성이 커진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소요 넓이가 4m인데요. 도로 폭에서 소요 넓이 하면 4m를 말하는데 소요 넓이에 못 미친다. 미달되어 있는 이런 도로가 있다. 그러면 이 도로를 기준해서 대전의 일정을 그림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건축성 도로는 넓이 4m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 폭이 2m밖에 안 됐다. 그리고 양쪽에 대지가 있다. 대지가 있다. 그러면 도로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2m, 이쪽으로 2m 후퇴해서 건축선이 자동적으로 커지게 돼요. 이렇게 건축선이 대지 안에 정해졌다. 그러면 이 땅은 건축물을 건축 담장을 축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죄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의 대지면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런 예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건축성 문제에서요, 이 도시역이 이렇게 있다. 비도시역이다 얘가. 이랬을 때 이 도시역에 설령 넓이 4m 이상의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잡아가고 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이 지자청인 시장수 구청장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가 시가 정비를 위해서 세대 3m까지 후퇴해가지고 도로 경계선을 기준해서 3m까지 후퇴해서 여기가 건축선이다라고 별도로 지정고지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면적 계산할 때 포함이 됩니다. 이럴 때는 포함되고 나머지는 제외된다는 것. 그리고 이 만약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공원을 설치하자 라고 도시군가로 결정고시 났어요. 이렇게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하면 이걸 도시군계획 신설비로 합니다. 이렇게 도시군계획 신설비로 확정되면 다음에 공원 만들 때 편입되니까 이 하나의 대지면적 계산할 때 이것은 죄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대지면적 계산할 때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심화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34페이지 건축면적 나오는데요. 이 건축면적 원칙만 봐두세요. 원칙만. 이 건축면적은 원칙 보면 건축물 A벽. A벽이 없으면 A각 부분은 기둥 후 중심선에 따라 체크해요. 여기 보십시다. 이 대지가 바로 1000m 합시다. 하나의 대지 면적이 있는데 1000m 확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50%라 가정합시다. 최대한도. 그러면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은 500제곱미터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건데요. 그래 이렇게 대지가 있다. 이게 1000제곱미터다. 하나의 대지가 있는 1000제곱미터고 여기에 건폐율이 최대한도 50%면 확보 가능한 건축 면적은 이렇게 건축 면적 확보해서 건축물을 건축한다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건축할 때게 이 밑바닥 건축면적 있잖아요. 이 건축면적은 이렇게 벽을 이렇게 두껍게 치죠. 벽을 이렇게 두껍게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벽입니다. 이렇게 벽이 들어가는데 이거 A벽. 이때 이 바깥선을 바깥선이라고 안쪽을 내부선이라고 가운데 이게 벽의 두께가 만약 60cm다. 벽의 A벽의 두께가 60cm면 가운데 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30cm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30cm를 이렇게 둘러싸야겠는데 이때 이걸 중심선이라고 해요. 이때 이 500제곱미터 건축면적 500제곱미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이 500제곱미터는 무엇을 기준해서 500까지냐 이거죠. 바로 이 A벽의 중심선을 기준해서 500까지다. 바깥선이 아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선을 내부선이라는데 내부선도 아니고 바깥선도 아니고 중심선이다. 이거 중심선 알아주십시오. 만약 A벽이 없다면 기둥을 4개 박아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둥을 4개 박아가지고 건축물을 세운다. 그러면 기둥의 지름이 바로 60cm다. 그러면 반지름이 30cm죠. 그 30cm가 A각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 되겠어요. 그걸로 둘러싸여 있는
수평 틈으로 건축 면적을 산정한다. 중심선이다. 이거 꼭 받으시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바닥 면적은 좀 가볍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잘 나왔고 또 나옵니다. 이 바닥 면적 여기 이 연면적이라고 하는 계산할 때에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을 가지고 합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바닥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죠. 바닥 면적은 이것도 자 바닥 면적은 건축물 각층 그 일부로서 벽이라든가 기둥의 그 구획의 중심선 중심선에다 체크하고 그걸로 둘러싼 부분은 수평 틈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2번을 보세요. 만약 벽이라든가 기둥 같은 구획이 없는 건축 바닥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 바닥 면적은 이렇게 기둥만 하나 박아서 어떻게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한다 합시다. 그때는 이 A벽의 중심 그 지붕 끝부분부터 안쪽으로 가까이 1m로 후퇴시켜요. 안쪽으로 그것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수평 틈으로 바닥 면적 계산한다는 것. 자, 그리고 2번 난간의 설치부와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A벽이 접한 길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건축물 노대 노대는 어떻게 사느냐? 난간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할 때 난간 앞에다가요. 난간 앞에다가 노대의 면적. 이 노대의 면적은 건축물로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가? 노대가 뭐냐면은 이게 건축물의 A벽이라 합시다. A벽이요. A벽에 바로 A벽에서 이렇게 2m 이상 돌출을 시켜요. 돌출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10m다. 이 길이가 2m다. 이게 A벽입니다. A벽. 그래 여기가 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입니다. 그래 이렇게 만약 출입문 있다면 사람이 노대에 나오니까 여기 난간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 1.5m 정도로 설치하고 만약에 출입문이 없다. 그냥 밖에서 사단을 올라가는 노대다. 그러면요. 여기 사람 나올 수 없으면 난간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난간이 설치됐든 안 됐든 불문하고 이 노대의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노대 면적. 노대의 전체 면적은 10 곱하기 2는 20제곱미터죠. 20제곱미터죠. 만약에 이쪽 길이가 20m라 가정할까요? 20m. 20m면 2는 4, 40인가요? 이렇게 40제곱미터죠. 이때 이 40제곱미터라고 노대 전체 면적을 건축물 바닥 면적에 산입한 거 아니고 전체 면적에서요 이걸 빼줘라 이거입니다. 뭘 빼주냐? 이 두 개의 A벽이 접하고 노대가 접하고 있는 A벽 중 가장 긴 길이가 20이죠. 2m 20. 20m 가장 긴 길이가 20m인데 여기다가 1.5m를 곱해줘라 이거죠. 1.5m를 곱해주면 이게 30제곱미터 나오죠. 그래서 노대의 전체 면적 40에서 30제곱미터를 빼면 나머지 나올 건데 이것만 그러면 10이죠. 이것만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고 나머지는 산입할 필요 없다 이거죠. 이 2번도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내가서 이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바닥 면적을 계산할 때에 지금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면적들을 보고 있는데 그것들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도 바닥 면적에 연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은 좀 봐두셔야 됩니다. 필로티
이 1층을 기둥 박아가지고 사람을 통행원으로 쓰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필로티 구조를 한대요. 필로티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 통행, 차량 통행, 주차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든가 공동택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 공동택이지 기숙사 이런 것에 1층에 필로티가 있다면 그 필로티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 2번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특히 이 다락이 중요한데요.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다. 경사진 형태의 집은 경우는 1.8m 이하이면 그것의 면적은, 다락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고,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에 설치된 굴뚝, 더스트 슈트. 더스트 슈트가 뭐냐면 쓰레기 투기장입니다. 아파트 같은데 베란다, 뭐냐, 복도 쪽으로 내려와서 과거에는 더스트 슈트, 쓰레기 투기장이 있었어요. 던지면 1층으로 떨어지는. 그런데 과거에는 편리해가지고 그걸 설치해서 좋아라고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균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거의 봉쇄해버렸습니다. 사용하지 않죠, 거의. 그런 더스트 슈트, 설비 덕터. 설비 덕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파트 같은데 보면은 내부에, 벽 내부에 수도관, 하수도관, 또 오수관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걸 설비덕터라 합니다. 그 공간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등등등 이것들이 차지하는 면적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 좀 봐두시고 자, 특히 이 다락의 문제죠. 다락 이렇게 이 건축물 있는데 이게 주택이다, 주택이다. 그리고 여기 주택인데 이게 다락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이거 주택이고 다 바닥면적 100입니다. 그리고 이게 30제곱미터가 있어요. 다락인데. 이건 평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이죠. 이때 이 다락의 층고가 바로 1.5m 이하다. 그러면 이 다락이 차지하는 30제곱미터는 바닥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고요. 만약 이 다락의 층고가 1.5m를 초과해서 1.6m다, 1.7m다 그러면 다락의 면적도 바닥면적에 포함돼요. 기준은 얼마라고요? 1.5. 1.5 이하면 이 다락의 면적인 30제곱미터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의 층고가 1.5다. 아니면 1.4다, 1.3이다. 그러면 이건 바닥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으니까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냐 하면 400으로 끝나죠. 근데 만약 이 다락의 층고가 1.7m로 써졌다. 그러면 다락의 면적인 30제곱미터도 바닥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430제곱미터다라고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경사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1층, 2층, 그 다음에 이렇게 다락이 있어요. 다락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다락의 면적이 50제곱미터. 다락의 층고는 1.8m. 그리고 이거 주택인데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이랬을 때이 건축물 연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이 다락이 50제곱미터이지만 다락이 차지하는 이 면적은 바닥면적으로 보잖아요. 이것은 경사 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이죠. 경사 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의 경우는 그 높이가 얼마 이하여도 다락의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 수치를 여러분은 꼭 암기해야 돼요. 1.8m 이하는 1.8m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1.8m다. 그러면 이건 다락 면적은 바닥면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만약 이게 1.9m다. 2m다. 다락의 층고가 이렇게 채우면 이 50제곱미터도 다락이 차지하는 그 면적, 바닥면적이 되죠. 그래서 상황이 달라져요. 이때는 이 50까지 포함해서 350으로 연면적을 계산해야겠죠. 그 다락의 의미를 좀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노트 적용해서 폐기물,
그 생활 폐기물 보관함, 함이란 말을 용어를 좀 바꾸세요. 함을 시설로 바꿨어요. 함을 보관함 할 때 보관 시설 용어를 바꿨으니까 수정해서 공부하십시오. 자, 그리고 4번. 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에이백이 있다면 여기다 또 더 두껍게 붙여요. 이걸 마감재료로 하는데 이럴 때에는 마감재를 설치한 부분은 바닥면적이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9번을 좀 보십시오. 9번 오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지 보존, 이전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별표를 좀 봐두세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고 제외되는 부분의 면적은 연면적 산정할 때도 산입되지 않죠. 용종 산정할 때 연면적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가로 4번 중요표. 가로 1번 연면적 뜻 아까 했으니까 꼭 아시고 이때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하나의 건축물 각층. 이때 각층은 지하층도 있는 건축물이면 지하층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상층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된다. 그런데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은 제외된다 그랬죠? 그 밑에 보면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외된 면적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지, 주, 피피, 제 꼭 알아십시오. 지하층, 지, 주차용, 주, 대피나 안전구역, 피, 대피공간, 피, 지주, 피피는 제 꼭 암기. 그 다음에 이 438페이지 가로 1번 건축물 높이 1번만 제가 입고 가면 그것만 딱 체크하고 자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로 한 다 잘라요. 거기서 끝.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4번 반자 높이로 봅시다. 반자 높이는 천장 높이를 반자 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자 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여 한다. 반자가 천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층고하고 반자 높이를 구별. 층고는 층 높이를 말하는데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 동그라미 윗면부터 2층 바닥 구조체 윗면 동그라미 아랫면 함이 틀리겠다. 윗면까지 높이를 한다. 그 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 바닥을 엄청 두껍게 쳐요. 엄청 두껍게 여기다 철근 넣고 레미콘으로 두껍게 칩니다. 바닥 꺼지지 않도록 땅바닥. 이때 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1층의 층고 층 높이라고 하는 것은 방의 바닥면부터 2층 바닥 구조치 윗면까지 높이를 층고라고 하죠. 층고.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층고 층 높이는 이 방어 바닥 구조치 이면부터 2층 바닥 구조치 이면까지 높이를 층고랍니다. 층고. 그래서 여기 방어 바닥 구조치 이면에서 2층 바닥 구조치 아랫만까지 그럼 틀려요. 여기까지가 아니고 이면까지다. 여기가 층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반자 높이라는 것은 여기 방바닥을 만들죠. 여기 천장에다 반자 또 넣지 이렇게 천장을 만들죠. 이때 반자 높이라는 것은 방의 바닥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자 높이에요. 그래 반자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고 층고는 여기까지죠. 일반적으로 뭐가 더 길이가 클까요? 층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하층의 정의를 공부했는데요. 지난번에 지하층의 정의를 여러분께서는 꼭 알아셔야 돼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뭔 높이 2분의 이상이 된다? 층 높이다, 반자 높이다.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지하층 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층수 산정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중요표에서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거기 보면 1번, 2번 중요하다. 건축물의 층수 산정할 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를 재요. 높이에서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는가 4미터. 2번
층수 산정할 때 건축물을 부분에 따라 층수가 서로 다르다면 그 다음에 줄 거예요. 그중 가장 많은 층수, 그따 덩그라미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본다. 평균 층수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층수 여기까지 봐두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자 동그라미 2번 마지막에 동그라미 1번 보면 건축물 층수 산정할 때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2번 층수 산정할 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이런 것들이 옥상에 있기 때문에 옥상 분야인데 옥상 분으로서 그 수평팀 면적 합계가 그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옥상 부분을 만약 주택법상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6분의 1 이하면 옥상 부분은 층수 산정 시 제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건축물은 몇 층인가 한번 볼래요? 자, 이렇게 이게 지표면이 땅바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하층이 있고요. 이거 땅바닥. 지하층. 지하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개 층이 있고 지상에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까지는 층호 구분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16m, 여기까지는 24m 높이 재봤더니, 건축물 높이를 재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랬을 때 이 건축물 몇 층이냐? 그러면 여러분 계산할 줄 아셔야 되겠죠. 일단 지하층은 층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상층은 층호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건축물 높이를 가지고 4m마다 하나층 계산하니까 이쪽에는 4, 4, 16, 4층이 되고 여기는 4, 6은 24, 6층이 되죠. 이때 건축물의 각 부분에 있어서 층수를 살려한다. 그러면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로 층수 보니까 이 건물은 6층짜리다 이렇게 하는 거다. 여기까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